한 형사가 권총의 안전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실수로 동료를 사망케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프레스노 카운티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이 10월 마지막 주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동료 경찰관이 실수로 발사한 총에 맞은 것입니다. 지난 10월 21일 랏 루카스 경사는 경찰서에서 권총의 안전성에 대해 한 형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둘은 이들의 예비용 무기와 이 무기들을 어떻게 소지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경찰 측은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형사의 보조 무기가 실수로 발사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루카스 씨는 즉시 총을 맞고 바닥에 쓰러졌으며 가슴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다른 경찰관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루카스 씨는 머지않아 결국 사망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관 두 명이 이번 사건은 비극적이지만 의도적으로 발생한 일은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46세인 루카스 씨는 20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했으며 4명의 자녀들과 손주 1명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